뉴스. 야, 네, 저희들은 오늘 말이죠 정말 아주 특별한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미래형 출판 도시 파주 북시티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출판사, 네. 인쇄소, 네. 유통센터까지 네. 모든 것이 앞으로 들어찹니다. 해서 네. 대한민국의 독서 문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야, 이 북시티, 이게 이 책 도시, 책 마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책을 형상화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양철북이죠. 양철로 만들었죠. 이야, 좋은데요? 그거 어디 놀러 가면 이런 식으로 사진 찍죠. 이런 식으로 사진 찍죠. 책 갈피 안에. 김용만 씨도 오랜만에 저 사진 포즈 하나. 자, 하나, 둘, 착!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책 한 권 한 권의 힘으로 탄생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네, 기적의 도서관과 함께하는 17번째 선정 도서입니다. 저학년용 가방 들어주는 아이. 네, 고학년용입니다. 이야. 달림은 알지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책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벽을 뚫고 나오는 모습. 자,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함께 읽는 책. 가방 들어주는 아이, 달림은 알지요? 이 두 권의 힘으로 기적의 도서관은 계속해서 탄생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3차 선정지역 중 오늘 갈 곳은 바로 고양시 그리고 울산 북구입니다. 아니, 네. 두 곳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두 군데 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이 뭡니까? 그 잠시 후에 저희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다 함께 출발! 네, 저희들은 드디어 고양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을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예, 저쪽에. 저쪽에 지금 계시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메뚜기! 아, 이야, 메뚜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아니, 저는 진짜 메뚜기인 줄 알았는데. 똑같네. 예. 안 들어. 예. 메뚜기도 한철이고. 예. 아, 한철이에요. 예, 호빵도 한철이에요. 아니, 근데 어디서들 이렇게 나오신 겁니까? 고양시 어린이 도서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고양시 강아지 동물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가면 뭐가 좋아요?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예?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진실과 싸울 수 있어서. 아,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아, 저는 진짜. 진실과 싸워. 우리 어린이는 뭐가 좋아요? 엄마가 그린 책 읽어주는 거.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엄마 내 머리 예쁜다. 저희는 어머님 둘이서 그냥 집에 있는 책을 가져다가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려요. 네. 근데도 우리 동네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네. 한 번씩. 걸어서 10분 이내에 각 동네마다 도서관이 세워지는 게 지금 저희 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아,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읽어보셨어요? 이게 처음 나오니까 우리 네. 아이가 엄마 내가 저거 읽었어. 엄마가 빌려다 줬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못 읽었어요. 달림은 알지요? 읽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읽었었어요. 아, 읽어보셨어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요. 이것도 한번 여쭤봐요. 이것도 한번 여쭤봐요. 예.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읽었습니까? 예. 이것도 읽으셨어요? 예. 이야, 예. 저희가 고양시에 들어오자마자 책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야. 후에 우리 저 이분께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뭐 그 어린이 도서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네, 저희가요? 네, 현장을 한번 가보죠. 오, 다 함께 출발! 네, 저희는 지금 말이죠. 이곳 어린이 도서관 위치한 그 장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맞아, 이 밑에 보니까 아이들이 네. 지금 내려가고 있고 아, 햇빛이 예. 비치고 이런 데 있습니다. 예. 지하에. 아유, 많은 우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야, 우리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곳에 있네요. 바깥에는 예.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맑고 밝은데 예. 지금 이곳은 아무래도 지하기 때문에 예, 예. 전등을 다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집 제일 가까운 사람. 5분 아니면 10분 정도 걸려요. 일주일이면 한 얼마 정도 이용을 해요? 5분 정도. 더 가까운 사람? 2분 정도. 2분 정도? 야, 2분. 자주 와요?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루에 두 번 정도? 이 도서관에는 자주 와요? 아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왔어요? 느낌표 그 온다고. 아, 그러니까. 가서 아저씨들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머리가. 알았어요. 재밌는 문구들이 있어요. 저기 봐봐요. 떠드는 사람, 떠다라. 이 CF 카피죠. 그렇죠. 아, 이 두 분이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책 빌릴 때 찍어주고, 반납할 때도요. 네. 내주고요. 전화도 예. 받고.
근데 보면은 이름표가 좀 특색이 있어요. 닮은 책 주인공 같더라고요. 아, 아 닮은 책 주인공. 아 그래서 여기는 곰돌이 푸야. 자원봉사자 곰돌이 푸. 어린이 도서관 이곳을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혹시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고쳐줬으면 하는데. 자리가 너무 좋고 정말 저희가 봐도 아쉬운 점이 아이들을 좀 더 넓으면 넓은 만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지하라서 사실은요 여름이 되면요 굉장히 좀 퀴퀴해요. 비 오고 하면. 예. 그런 점이 너무 좀. 한 2년 전에는 비가 엄청 새가지고 책들이 많이 젖었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혹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당연히 많이 읽어야죠. 모모라는 책. 모모요? 예, 어른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러니까 모모라는 아이가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자신의 얘기만 하지 남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기 참 어려운 세상인데 어른들한테도 적극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아, 유재석 씨를 위한 책을 발견했어요. 아, 저를 위한 책이 여기 있습니다. 예. 예. 튀겨질 뻔했어요. 제가 튀겨질 뻔했다고요. 그렇죠. 메뚜기 튀겨질 뻔했어요. 웃다가 보니까 김용만 씨를 위한 책도 있어요. 예. 2009년에 일치죠. 빵 들고 자는 언니. 호빵을 들고 잔다 이거죠, 언니가. 어떻게 읽어보세요. 예, 꼭 읽어보세요. 예. 아, 저도 어떻게. 이 언니가 빵을 들고 잘까. 왜 튀겨질 뻔했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네. 지금 어떤 책 읽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그럼 고대 어린이, 그리스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대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저씨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저씨들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들이 책 읽는 거예요? 책 읽을 때 방해하면 싫죠? 네. 그러면 앉아서 책 계속 읽을래요? 책 읽을까요? 예, 예, 미안해요. 아, 예. 여기 언제부터 다녔어요? 처음 생길 때부터요. 처음에도 이런 모양이었어요? 선생님들이요. 예. 책도 우리 읽으라고 사주시고 점점 많아졌어요. 아, 점점 책이 많아졌구나. 야. 얘기하는 도중에도 지금 아까 그 친구는 지금 계속해서 자세가 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방해했잖아요. 아, 참 미안합니다. 재밌나요? 재밌어? 성격 있네요. 예. 아주 어린애를 아, 우리 어머님께서. 예. 어떤 책들을 보여줘요? 지금 이제 애기니까. 아, 이런 거. 아. 보여주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만지죠. 일단 이때는 자기가 읽는 사기니까. 만지고 이제 형아나 누나들 책 읽는 거 보면서 네. 이제 좋아하고 있죠. 뭐 이렇게 쳐다보냐?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거 저 고양시에는 보니까 우리 어린이 도서관이 군데군데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만한 공간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요. 네. 그 인구 밀집이 많아서 또 더군다나 이런 아이들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구나 그런 연령대 아이들이 많거든요. 기적의 도서관이 생긴다니까 네. 아주 기뻐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말이죠. 기적의 도서관이 세워질 그 부지를 향해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 고양시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울산 북구에 계신 분들도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출발! 아, 고양시 네. 어린이 도서관이 지어진 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고양시가 딱 됐을 때 어떠셨나요? 뭐 날아갈 것 같았죠. 뭐. 예. 야, 역시 우리 어린이도 정말 좋아하겠구나.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고양시에는 몇몇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사실 어린이들이 가서 공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용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네. 매우 뜻깊습니다. 이 도서관이 네. 이렇게 어린이 전용 도서관 네.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모태로 해가지고 네. 여기를 지으면 제가 그때 약속했던 것이 동양구에 하나 짓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동시에 두 개를 착공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거 바로 말씀드려야죠, 또. 네. 우리 고양시에는 일산구가 있고 덕양구가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는 아시다시피 우리 일산구보다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일산구에 지어지면 덕양구도 하나 지어야 됩니다. 같이. 예. 아, 기적의 도서관 두 개를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네요. 고양시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네. 아,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산시에 살고 계신 울산 시민 여러분들 만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네. 아까부터 큰소리 펑펑 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난다는 겁니까? 네? 저희 방송 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역사상 최초로 생중계로 지금부터 여기 있는 고향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느낌표
중계차가 그렇습니다. 아~ 오늘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이 중계차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지금 울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화면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예. 저쪽인데. 아, 저쪽이 지금. 아, 저희 조그만 화면에. 아, 지금 앞에 계신 분들에 한 말씀 안 하십니까? 긴장이라서 짬밥. 오늘 저희 모습 좀 잘 담아주세요.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볼까요? 저 멀리 울산 목포 나와주세요. 화면이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사실 그 위성 어떤 생방송에 그렇죠. 그렇죠. 바로 나오면은 그렇죠. 녹화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는 말이죠. 네. 아, 이게 두 번째는 말이죠. 불렀는데 안 나오면은 그렇죠. 대망신입니다. 자, 멀리 울산 북구 나와주세요. 오다 안녕하세요. 김용만 씨가 아, 딱 하기까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나왔다. 아, 예. 아, 저희도 지금 보여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희도 예, 안녕하세요. 저, 보이나요? 예, 예, 예. 보이나요?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저기 아니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헷갈리네요. 네, 네. 예. 아, 저희도 지금 바로 보고 있는데. 이게 위성 예. 때문에 말이죠. 약간 예. 딜레이 된다. 예. 아, 그렇죠. 약간 늦게. 예. 지금 제가 벌써 손을 들었는데 이제 드네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벌써 내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아, 이제 드네. 예. 춤을 이렇게 추면은 예. 저기서 좀 이따 춥고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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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네. 야, 이 참 신기합니다. 아,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이 예. 울산 북구 구청장 이상범 구청장님이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소개해 주시죠. 예. 그리고 그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 계신 분은 예예 예, 궁금하죠. 네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저 예 아니, 저희 교수님 조용히 하시고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김효선입니다. 아 김효선 예 김효선입니다. 이쪽에도 아, 예 지금 아 우리 고양시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MBC 느낌표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고양시와 울산 북구를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 뜻깊은 일이고요. 기적의 도서관 동기로서 정말 좋은 도서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곳 주위의 반응들 한번 카메라로 찍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그곳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아, 예. 아, 지금 보이는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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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격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뻤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합니까? 정말 예, 꿈입니다. 꿈의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기적의 도서관을 또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책 제목 이어서 이렇게 한번 대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는 지금 우리 저 여학생 한 분을 이쪽에 모셨는데 아, 저쪽에도 지금 나오셨군요. 아, 여학생이 저쪽에도요? 아, 예, 저쪽도 저희도 여학생. 뽑았어요. 안녕하세요. 안경 쓴 예쁜 언니 안녕? 굉장히 코믹한 여학생이 나왔어요. 아, 준비 시작! 달리면 알지요. 가방을 들어준 아이. 자, 고등학교 2P였습니다. 오체 불만족. 집중 아이고로야 고마워.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집중 읽었어요. 저쪽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자 공순이 언니. 그렇지 하늘이야 땅이요. 자, 아, 자,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뚜기 아저씨 안녕하세요. 김정만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울산이라 꽂혔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지만 안 꽂히신 분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반드시 꽂히길 바랍니다. 네. 아, 다소 표현이 좀 격하십니다. 네. 꽂혀야 된다. 아무튼 불을 많이 밝히자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놀이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도서관이 세워져야 돼요. 어린 시절에 어린이들한테 좋은 책 많이 읽히면요. 사교육 필요 없습니다. 근절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의 기적의 도서관 예. 이 지어진다. 아! 좋았어요. 미라클 굿. 아, 네. 리드. 아, 뭐라고? 굿 리드. 책을 읽는다 굿 리드. 저 카메라 후면 오빠. 너무 귀여우세요. 제 사랑입니다. 누구? 저 카메라 후면 오빠요.
가방을 들어준 아이들 어떤 책 같니? 너무 멋져요. 아니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줘요. 네. 가방을 들어준 아이가 사랑을 들어준 아이야. 네. 자, 그러면 아저씨에게 사랑을 들어드릴게요. 그래. 언니 다현아 오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저 진짜 방주에 한번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어떻게 오늘 나왔네. 아, 조금 연예인이에요. 어머, 연예인이야. 그러면은 여기 끼를 한번 발휘해봐요. 이거 사진 착각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착각. 지석이 오빠, 있잖아요. 3년만 기다리면, 아니, 4년만 기다리면 20살이거든요. 기다려주세요. 네! 김양이. 아, 지은이가 김양. 아, 그래, 주인공이. 아, 잠시만요. 자, 이거 읽었어요. 이거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요, 좋아요. 무슨 내용이지? 이거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거 누가 누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걸까? 송화가요. 송화? 송화가요. 송화가? 네,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 방송하고요. 저 진짜 방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핸드폰. 핸드폰 전화번호 달라는 거. 와, 진짜 죽여. 아, 저보고 이쁘다 그러는데요. 그 눈은 정확하게 박혀 있는 거 같은데. 야, 지명하자. 야, 지명하자. 지명하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울산부고 대전공자. 안녕하세요. 익숙하네요. 울산에 기적의 도서관 선정이 됐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걔들이 더 좋아할 거야. 기적의 도서가 이러면서 얘기를 해. 우리 걔들 내 자다가 딱 팬티 입고 딱 있는데 그런데 기적의 도서가 이러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딱 손가락 삽대질하면서 바지 꺼라 이러면서 그러는 거. 여기에요. 아, 자기 아파트 여기에요? 8층 저기 꺼지는 곳. 그럼 여기에 도서관 생기면 너무 좋겠네요. 당연하죠. 여기 만약에 취해진다면 버스비가 제가 알기로는 500원 절약될 거예요. 아, 500원? 500원이면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크지, 크지. 네, 커요. 예. 그것 때문에 여기 짓는 것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도서관 여기 생기니까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여기 도서관 와서 도서관 와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지금 다들 손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재석이 형! 영만이 형! 사랑해요. 메롱. 하나, 둘, 셋! 재석이 형! 영만이 아저씨! 사랑해요. 메롱.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지식을 얻고요. 다른 공부를 하기보다 책을 읽어서 얻는 그런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는 하나도 안 하잖아. 패션이 뭡니까 지금? 아, 지금 들어주려고. 저희가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아, 도서관 구질을. 네. 책을 사랑하고요. 예. 저는 책을 MBC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 잘 나왔어요. 각자 우리 감명 깊게 읽은 책. 철학 에세이. 예? 철학 에세이? 예. 중학생을 위한. 아, 철학 에세이. 예. 에세이라고 읽지? 아, 에세이. 책을 사랑합니까? 저 책 사랑해요. 아, 정말 사랑합니까? 저 폐우지 당번이에요. 무슨 당번이요? 폐우지 당번이요. 책을 사랑하니까요. 네.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책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책이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은요 마음이 아파요. 아, 책을 사랑하는군요. 분리수거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분리수거 할 때요 큰 종이에 껌 싸서 버리면요 좀 그렇거든요. 껌 빼고요 조그만 종이에 껌만 버리게 펼치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너무 기쁜 게 요 근처라서 아이 손잡고 매일 올 수 있고 새 책을 볼 수 있고. 예. 저는 막 지금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야, 정말 TV 보시는 수많은 어머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아세요? 부러우시죠? 이사 오세요. 저도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딱 해서 아이들이 생기면 저도 이사를 갈 때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나 없나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아빠가 준비를 해서 책을 읽어놔야 결혼을 했을 때 아이한테 준비돼 있어야 아빠가 어떤 책을 읽어주고.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기 전이 지금이 최적기예요. 김용만 씨에게도 왜냐면 저 아드님이 지금 있거든요. 도연이라고. 김용만 씨는 뭘. 우리 저 도연이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셨는지. 저는 기억나는 동화책 제목이 있으시나요? 저는 뭐 잡히는 대로 읽어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의 뭘 그렇게 맨날 잡히는 대로 읽어줘요. 도연이가 몇 살이에요? 어지럽습니다.
5살입니다. 아, 5살이면 조금 지금 읽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전에 해서 저는 꼭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요. 잘 때 되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제는 아빠 책을 읽어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 멋진 아빠네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연이가 보통 몇 시에 자나요? 아, 한 10시쯤에 잡니다. 근데 저랑 어저께도 새벽 2시까지 계셨는데 언니가 책을 읽어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읽어요.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나 바쁘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형님이 지금 너무 어지러우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저기 괜찮... 아빠가 길을 잃었어요. 잠깐만요. 아직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빠랑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끝을 못 들으셨어요. 예, 예, 끝을. 도현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나 아빠를 사랑한다 너.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늦게 들어가면서 너 책도 못 읽고. 여쭤보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뭐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습니까? 이건 절반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다 읽었어요. 뼈뽀뼈뽀 다 드려요. 책. 누가 책을 많이 읽는지도 알겠어요. 그래요. 예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가. 근데 책을 좀 안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요. 그래요? 책 조금 읽는데. 조금 읽어요? 네. 우리 그럼 조금 읽는 책, 요즘 어떤 책을 읽어요? 네, 할게. 어른이 질문하면 뭐예요? 그러지. 네? 그리고 말이죠. 예. 어른이 물어보면은 이 자세 안 좋아. 뭐 읽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하고 무조건 나쁜 짓만 하는 아이도 나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천사 같은 마음을 얻는 걸로 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선생님이에요? 아까 그 엄마들 때문에 예. 주눅이 들었어 지금 내가. 지금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얘기를 했는데 집에 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아 집에는 있어요? 우리 아들이 크면 이렇게 클 것 같아. 야 어쩌니 닮았는지 딱 이런 스타일이야. 우리 친구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뭐 있어요? 축구요. 축구! 축구 우리 아들이 드리블!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줘요. 그래요. 공부 좀 열심히 해. 운동량 역시 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어봤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책은 아니고요. 예. 달림? 예. 읽었어요? 이게 사실 고학년용 아니죠? 그렇죠. 이건 고학년용이고 이건 이 학생이 이거를 읽을 학년이 맞으면은 네. 책 주인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6학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끝까지 다? 네. 자, 오늘 책 주인공으로 탄생합니다. 축하해. 기적의 보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이 부십니다. 엄마가 지금 이거 알아요? 네.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책꽂이까지 가져가시는 건 모르죠? 네. 그거 나중에 알면 책꽂이 더 좋아해요. 시작! 네. 자 일단 책꽂이와 함께 뭐 아직은 드립니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어머니는 어린이 도서 쪽에 책을 마구 뽑으신다. 자, 승신이야, 승신이야. 자, 예. 10, 조심. 9, 8, 7, 6, 5. 가세요, 가세요. 그리고 울산 북구에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과 다 같이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읽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아이의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달림은 알지요. 두 권의 선정 도서를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보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도서관,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고향에서도 울산에서도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